2000년대 초반 국내 대표 폴더폰으로 명성을 떨쳤던 스카이가 복고풍 트렌드를 힘입어 화려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스카이는 올 상반기에 스마트폰 1종과 폴더폰 1종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펜텍 스카이 아임백 출시 이후 3년 만에 소비자 앞에 모습을 보일 예정입니다. 14일 착한텔레콤은 펜텍과 포괄적인 협력 계약을 맺고 스카이 브랜드의 휴대전화와 사물 인터넷 기기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양사는 스카이 브랜드에 대한 독점 사용권과 스카이 서비스 센터 인수 및 기존 펜텍 인력의 승계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착한텔레콤은 오는 4월 중순 폴더 형태의 피처폰을 출시합니다. 제품 가격은 10만 원대 중반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스카이원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약 6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와 퀄컴 스냅드래곤 6 시리즈가 탑재됩니다.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9.0파이며 나머지 사양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판매 가격은 20만 원부터 30만 원대로 높은 가성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착한텔레콤은 현재 제품 출시를 위해 펜텍 연구소 출신의 개발진과 협업, 공동개발과 인증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제품 생산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인 OEM 방식으로 해외에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품질을 유지하고 원가를 절감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입니다. 스카이 브랜드 유통은 최근 정부 당국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단말기 자급제 방식으로 운영될 방침입니다. 기존 착한텔레콤의 유통 채널이었던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과의 협력을 확대해 스카이 브랜드 전용관도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공급을 추진합니다. 휴대폰 외에 IoT 및 모바일 주변기기도 스카이 브랜드로 출시됩니다. 이미 국내외 하드웨어 제조사 및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추진 중이며 주요 제품은 스카이 서비스 센터를 활용한 전시 및 AS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달 내 블루투스 기반의 스카이 무선 이어폰이 우선 출시됩니다. 매달마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